자, 델타레이를 다시 바인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인딩이 돼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먼저 확인을 해드릴게요. 조종기 전원을 켜고 그리고 비행기에 배터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뒤쪽 꼬리 날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기다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자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바인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인딩이 풀리면은 이제 다시 바인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재바인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인딩 플러그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 바인딩 플러그는 서브 커넥터의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플러그입니다. 혹시 이런 바인딩 플러그가 없으시다면은 일반 그냥 서브 커넥터를, 자, 서브 커넥터, 3선짜리 서브 커넥터 있죠? 중간 선은 사용하지 않고, 예, 양쪽 가에 선 두 개를, 예, 피복으로 바뀌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바인딩 플러그 대용으로도, 예, 이런 선으로도 바인딩 플러그를 대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신기 안쪽 기판에 보시면은 이렇게 3핀짜리 커넥터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인딩 플러그를 꽂겠습니다. 플러그를 꽂으실 때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바인딩 플러그를 꽂고요. 자, 바인딩 플러그를 꽂고 나서 일단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시고,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면은 안에 빨간불이 반짝반짝합니다. 자, 배터리를 연결을 하시고 나서, 자, 조종기 좌측편에 보시면은 트레이너 스위치가 있습니다. 트레이너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켭니다. 자,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안 되고요. 30cm 정도 거리를 띄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비행기의 반응이 오고요. 자, 이렇게 아까 바인딩이 됐을 때와 같이 0점을 자기가 세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트레이너 스위치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움직이고요. 바인딩이 완료가 됐으면은 일단 전원을 끄시고, 배터리를 분리해서 전원을 끄시고, 바인딩 플러그는 반드시 빼놓으십시오. 예, 바인딩 플러그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빼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원을 켜고 비행기에 배터리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인딩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다시 세팅을 잡을 거고요. 조종기를 움직여보면은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